그래서 우리가 쉘을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있는 것을 우리는 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쉘. 이것도 쉘이고 쉘이죠. 그럼 쉘 걸 부를 때 어떤 쉘인지 우리가 가리킬 이름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지정하는 방식은 위에 있는 숫자. 알파벳 있죠? 알파벳 E가 되고 이것이 옆으로 쭉 따라가 보면은 5죠. 그래서 이것은 E5가 되는 거예요. 이 쉘의 이름은. 그리고 이 쉘은 E 그리고 1이죠. 그래서 E1이 되는 거죠. 이 쉘은. 그것을 우리가 쉘을 가리키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스프레드시트는 공부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차츰 차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우리가 펑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기존에 얘기를 했었죠, 그죠? 펑션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equal 있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런 다음에 뭐가 또 이렇게 쭉 블럭이 지정되고, 가로가 있고, 가로 속에 뭐가 있고 이렇게 됐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제 용돈 관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매일매일의 용돈을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공유를 해야 되겠죠. 공유를 버튼을 누르고 그다음에 선생님의 이메일 주소 tensorct.gmail.com 그죠? 선생님 이렇게 해서 선생님 제 문서 공유해요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반갑반갑 웃는 모습 전송하면은 선생님 메일로 전송이 날라오고 다음에 이제 공유 한 명과 공유함에서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있는 이 문서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는데 스프레드시트는 이 정도만 하고 그리고 좀더 복잡한 내용들은 또 이어지는 수업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